오늘은 저번에 했던 제국의 씨랑 똑같진 않은데 제국의 씨를 가는데 이게 좀 일반 유저분들이 아 제국의 씨 하면 좋긴 한데 좀 탱커가 섞여 있으면 좀 상대방이 들러붙는 애들이 있으면 카이팅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해가지고 그 템을 보완하는 아이템 템들이에요. 어떻게 할 거냐면 만화원의 제국까지 똑같은데 상코에 몰락을 가고 강전사를 갑니다. 이러면 어, 쿨감이 부족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애쉬가 일정하게 쿨타임이 더 늘어나도 막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강전사를 가도 괜찮고 어 그냥 몰락을 가면 이제 이렇게 달라붙는 애들 상대로 카이팅까지 돼서 제국의 씨가 이제 공속이랑 포킹까지 둘 다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판에 보여드릴 거고 제가 높은 티어에서 제국의 씨를 하다 보니까 서포터가 좀 많이 잘하잖아요. 그러면 좀 제가 뭔가 일반 유저분들은 서포터가 뭐 잘하지 않으니까 잘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뭔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뭐 브론즈 실버에서도 쓸 수 있냐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브론즈 실버에서 제가 피지컬 많이 안 쓰고 완전 그냥 유성 애쉬라는 거를 그냥 그쪽으로 완벽하게 해볼게요. 피지컬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유성 애쉬라는 걸 그냥 오자마자 W 맞춰주시면 좋아요. 만화 순환이랑 유성을 돌려야 되니까 맞춰주시고 유성이랑 만화문에만 먼저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거든요. 여기 왼 오른쪽 보이시죠? 제가 마우스 클릭하는데 이쪽을 잘 보세요. 쿨을 잘 보세요. 쿨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실 때 미스포츠인 서포터잖아요. 저기 견지형 서포터가 나오면 지금 또 있을 거예요. 이제 있을 쿨이 차거든요. 이게 쿨 차는 거 생각 이렇게 쓰고. 대충 한 10초 뒤에 돌아요. 저기 그렇게 빨리 돌지가 않으니까 그럼 10초 동안은 마음 편안하게 파밍해도 돼요. 10초 뒤에만 미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좀 무빙이 달라지니까 상대방 스킬 스킬하는 거 그렇고 매를 상대방 이 레드를 시작했으면 반대쪽으로 2차 쓸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다시 만화순환 돌려주시고 만화순환은 초반에 천천히 쌓는 게 중요해요. 정글이 안 보이네. 보였나? 못 봤네 내가 정확히 보였던 것 같아. 방금 모르가나 보였네. 이렇게 정글 확인해 주시고 찾다 이 유성 미퍼도 상당히 저 티어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. 뭐 애쉬도 유성 애쉬로 서포터던데 천천히 해볼게요. 이 미스포춘 물약을 다 써가지고 미스포춘적으로 계속 견제 넣을게요. 미리 쳐놓을게요. 왼쪽 걸 이 미니언도 먹는 게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. 지금 서포터가 원래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잖아요. 이렇게 노하우가 생겨야 돼요. Q는 안 찍습니다. 웬만하면 팔레포터 찍을게요. 팔레포터 찍으셔도 되거든요. 초반에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. 미포가 직간다 본데요. 얘가 살리는 거 보면 미포가 집 갔어요. 미포가 자기가 물약 없어서 집 갔나봐요. 이러면 저도 집을 가겠습니다. 상대방이 서포터가 집 갔다 오면 이제 피가 차서 저를 계속 견제할 거기 때문에 저도 집 갈게요. 밀어달라 해주세요. 그렇지. 애들 말 듣네. 어떤 사람이 브론즈는 말 안 듣는다 그러던데 말 잘 듣네. 핑 찍으면 듣는구만. 밀고 집 갑시다. 어차피 얘네 라인 유지를 할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안 하죠. 굳이 안 할 것 같더라. 그 다음에 농소도 두 개 사주시고 충전형 물약 이게 저 티어분들은요 충전형 물약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. 충전형 물약을 무조건 사주시면 좋아요. 매를 한번 뭐 모르가나가 아래였으니까 밑으로 한번 쏴볼게요. 이게 보니까 확실히 매로 정글을 찾아줘도 애들이 잘 못 보내요. 여기 살아있고 여기 있다. 이게 위에 한번 찔렀으면 아래 있을 확률이 커가지고 이렇게 아래 한번 쏴주셔서 찾아주셔도 좋고. 와 미퍼가 여는 사는데 진짜 롤 재밌게 한다 너. 나한테 안 밀리려 그런 거야? 모르가나 집 갔겠지? 충전형 물약을 사야지 물약에 돈 낭비가 없어가지고. 이제 만화순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는
스킬을 막스라는 건 아닌데 집 한번 갔다 나가서부터는 W 좀 어느 정도 써도 돼요. 막 반까지 써도 돼요. 만화 반. 이러면 3이라가 집 갔잖아요. 2대 1이란 말이에요. 앞에 견제죠. 상대방이 집타임을 잘못 잡았죠. 이거 굳이 킬 안 따야 되긴 해요. 미니어만 이겨주셔도 돼요. 확실히 저 티어에서는 3이라를 픽했는데 미포하는 거 보면 3이라 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봐보세요. 이게 W만 쓰는데 이기잖아요. 제가 뭐 한 것도 없이. 그죠? 이게 원래 구도가 이래요, 여러분. 최대한 3이라 이 거리 주지 마시고. 오, 너가 브론즈계 카타요? 너네들한테 다이브는 너무 어려워. 이거 웬만하면 브론즈 쪽에서는 어려운 다이브 하지 마세요. 왜냐면요, 다이브를 진짜 깔끔하게 해야지 안 죽는데, 다이브 하다가 또 죽으면 대참사기 때문에, 다이브는 웬만하면 하지 말도록 합시다. 오르간을 위고요. 라인 다시 푸시. 이제 대포 라인을 푸시하고 집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만화수는 다 쌓았다. 근데 원래는 집 한번 갔다 오는 순간부터 워낙 만화가 그렇게 크게 딸리진 않아가지고 매번 더 쓸게요. 이거는 그냥 잡아줄게요. 이거는 뭐 피지컬보다는 3이라가 옆에 없어가지고 아까 미포가 풀 빠졌잖아요.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. 너무 쉽죠. 저도 미니언을 좀 흘리고 있는데 미니언 더 잘 챙겨주셔도 좋아요. 유성애시 장점이 그냥 미니언 더 잘 챙기고 계속 압박하는 느낌이고, 후방 가면 게임이 엄청 애시 때문에 힘들어져요. 상대방 입장에서 막 아 짜증나다, 쟤 왜 이렇게 느려지는 게 심하냐 이러면서. 상대방이 위에가 좀 많이 흥하잖아요. 정글을 여기서 불러주셔야 되지. 바텀은 이기잖아요. 정글님 용고. 이 운영하실 때 이게 위에가 지고 아래가 이기잖아요. 그럼 용을 무조건 챙겨주세요. 용가야 위에 가면 짐. 이겼네. 아 이겼네. 최대한 핑 찍어줘야 돼. 지금 바텀이라도 이길 때 용가자고 찍어줘야 돼가지고.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못 나오죠. 3이라도 막 CC기 없으면 못 나와가지고 장막 쓸 건데. 이를 온다. 앞으로 가야겠다. 이거는 왜 왼쪽으로 갔냐면 일리아가 오기 때문에. 아 다행이다. 핑은 없었네. 살아 살아. 그렇지 질리어다. 나이스. 그래 이게 브론즈지. 이거 알 수가 없다니까. 아니 무슨 이럴리아 3킬짜리가 질리어한테 지고 있네. 그래 질리어나. 이게 근데 이게 맵리가 중요해요 여러분. 이게 여러분들이면 맵 못 보고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안 돼요.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요. 이게 맵을 못 봐. 제가 항상 느끼는데 이게 다이아 아니 그냥 티어가 상관없이 맵을 못 보는 사람들은 맵을 영원히 못 봐가지고 맵을 보고 앞으로 뺀 거잖아. 티로 뺐으면 일리아가 한 명 죽였을 거예요. 왜 질리언 공이 한 명밖에 못 쓰니까. 그래가지고 방금은 좀 잘 산 것 같네요. 이대로만 갑시다 여러분. 이대로만 가도 좋아요. 유성애 씨는 그냥 진짜로 엄청 말리는 거 아니면 무조건 좋아. 말려도 괜찮은데 그냥 진짜 괜찮아. 저도 본캐에서도 최근에도 유성애 씨 두 판 했는데 저는 쓰는 것만 알려드리니까. 미프 보였다. 주는 거야? 야, 너 근본 있네. 야! 짜식이! 너 좀 하는구나. 많이 터지네. 빨리 바텀 부셔야 돼요. 타워 밀어, 타워. 질리언 형. 위에 밀리기 전에 밀어줘. 응, 그거 느려지면 먼저 가는 건 어때? 형, 나 궁, 형, 나 궁. 나이스. 믿었다. 오 질리언장인 귀하구만. 안돼 우리 질 수 없어 얘들아. 벌써부터 소리친다 그래. 이제 내 포지션은 상대방이 날 물 수 없는 거리에서 이 W 끝사거리에서만 있으면 돼. 나 절대 못 물어 이런 마인드로.
포지션은 원대처럼 평타 너무 많이 칠라 하지마. 그냥 들어오면 칠게. 안 들어와? 나 W만 써. 이런 느낌. 젤리언서 보시오. 탱커 하면 되죠. 아니 형 이걸 너 아니 그건 아니지. 아니 그거 라인을 먹는 거는 좀. 이런 것도 그냥 싸주시고. 여기 지나가는 거 좀 아닌데요? 선생님 이게 맞아요? 옆에 누가 오나요? 아니 그건 아니지. 나이스 이겼네. 그건 아니지. 시야 좀 잡아주는거. 오 그걸 피해? 왼쪽에 피워라. 항상 미드라인을 먼저. 쿨감이 지금 45인데 30퍼만 돼도 딱 애쉬가 쿨감이 적당해가지고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. 어차피 좀 이따 양날도끼를 가기 때문에. 그래서 미드라인 푸시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시면 좋음. 여기 뭐 숨어있는다든지 원딜이 라인 푸시를 하고 숨어있는게 제일 인상적이라서. 메라무 이억줄 천천히 할게요. 뿌! 응수 안쓰는거 컨셉이야 브론즈에서? 아니지 너네 뭔가 컨셉 같네 이 정도면. 아니 아이야 나 이제 알 것 같아. 내가 맨날 브론즈들 전적 보면 아 너네 대리 아니야? 너네 부캐는 이랬거든. 이렇게 저 CS 아 그러니까 이렇게 KDA가 좋은데도 못하는구나. 아 이제 알겠어요. 나 이제 믿을 것 같아 애들을. 이게 시청자들이 맨날 전적 봐주세요 하면 안 믿었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구나. 뭐요? 뭐요? 오, 오 인정. 야, 오 이걸 보고 있었어. 이럼 인정. 원래 미드에서 혼자 다 되는 건 안 되는데 좀 무시했다 내가. 아니 블랙시드도 안 쓰길래 아 얘 뭐 하는 애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하네. 계속 싸움 하는 것도 좋은데 라인은 다 찾아 먹고 라인 이렇게 높잖아요. 라인을 밀어주시고 하면 좋아요. 끝났다. 한 판 더 해볼까요? 맞아줘! 아! 안 맞아줘? 맞아주면 기분 좋을 텐데 안 맞아주는구만. 초반에는 만화 순환을 계속 터뜨린다는 느낌으로. 아 형 맞아줘. 상대방은 맞으면 힐까지 주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어. 좀 서운하네. 그렇지. 어? 얘 봐. 야 유미 못했다. 유미. 그렇지. 그래 짜식이. 어디 내리고 있나. 레오나 큐쿨이 몇 초인데. 레오나 큐 아 끝났었나 보네. 이게 맞지. 짜식이 너무나 됐어. 유성현씨가 근데 참 쉬운게 W만 날리고 초반 라인전이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편하네. 지 끊어! 아!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으시네요. 이런 데서 게임을 하시다니 이해합니다. 하여튼 이 판에는 제가 최대한 피지컬 하나도 안 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애쉬 더 잘 쓰는 거 최대한 보여드릴게요. 매를 계속 날려주셔야지 샤코비치가 보여서 싸우는 근거가 생기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를 계속 반대쪽으로 쭉 쏴주시면 보여서. 원래는 이게 포킹이 더 잘 되는데 유미가 힐 줘서 조금 안 된다. 괜찮아요. 이대로만 갑시다. 미니언은 훨씬 많이 이기고 있어서.
라인은 근데 확 매진 않을게요. 레오나가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와서. 저기 내가 투타면 들어왔을 텐데. 투타가 아직 정화도 있고 유미 점화일이라서 쇼부 불만도 한데. 제가 거리를 최대한 안 잡을게요. 저도 안 주고 있는 거라 가지고. 유미 만화 거의 다 썼다. 써라 유미의 만화. 그래서 그래 만화 써. 그래 유미 만화 거의 오랭이거든. 샤코 보였다. 힐 쓰고 쭉 뺄게요. 아니 진짜로 왜 안 들어와? 아니 난 서포트가 맨 뒤에 있는 게 좀 그렇네. 아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? 아니 말입니까가 아니 뭐야 이게 맞아? 아니 레오나가 맨 뒤로 빼는 건 아니지 풀핀데. 밑에 게 진짜 밑에 게 이게 맞냐고. 원딜드 서울에서 못 산다고. 야 이게 맞아? 왜 점화가 두 개야? 아! 이게 뭐야 도대체. 아 진짜 억울하네. 이 아니 왜 돌아가? 왜죠? 그래 그게 르블랑이긴 하지. 백크 꽃 좀 보고 와. 백불랑 좀 보고 오든지. 스턴 수영 스턴 아니 왜 스턴 안 꽂아? 아니 아 스턴 꽂았으면 살려줬는데. 애쉬 궁은 계속 쓰세요. 그냥 강 나올 것 같으면 쓰시는 게 좀 더 편함. 뒤로 빼자. 그만 멈춰. 이게 애쉬는 딱 어느 순간부터 되게 꽃이 피냐면 딱 이 코 나오고 만화문에 뜨고 신발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 포지션 뒤로 잡으면 안 죽어요. W도 쿨도 빨라가지고. 여기서 몰락을 가기 때문에 이제 렉사이까지는 좀 그렇고. 렉사이는 솔직히 아, 렉사이도 괜찮은데 샤코 이런 거 붙을 때 괜찮을 거예요. 이거 뒤태 탔네. 이거 죽을 수밖에 없다. 애초에 이거는 설계돼 있었네. 물어! 아니 넌 왜 플래시를 왜 빼? 나는 빼도 되는데.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있지. 괜찮아. 제가 풀이 없어서 다음 턴에 아예 렉사이 거리 절대 안 줄게요. 그냥 이게 제가 풀 없어서 렉사이 거리 주면 좀 자기개발톱으로 해서 줄거든요. 평타 치는 순간에 자기개발톱이 거의 다 와가지고 거리 아예 안 줘볼게요. 샤코도 좀 생각하시고. 예, 여기서 보시면 원래 제국의 씨가 여기서 굶주린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여기서 몰락을 가버리면 저렇게 넥사이나 샤코가 붙었을 때 생존 확률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평타도 좀 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. 미드라인 계속 푸시 먼저 해줄게요. 미드라인 푸시하면서 넥사이 보시면서 샤코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원래 미드라인 푸시할 때 이게 서폿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불안하네. 렉사이 온다. 렉사이 뒤에 있어요. 렉사이 보시면서 최대한 포킹 계속 날려줄게요. 모여있는 게 좋아요. 무조건 애쉬는 한타 때 세는 캐릭터라서. 안 되겠다. 지금 상대방 저 먹으니까 미드라인 푸시 먼저 하고 렉사이 보이면 뺍시다. 아 왜 안 거는 거야? 한번 속박을 좀 길게 써보는 건 어떨까? 네, W 날려주시고. 어? 혹시 괜찮을지도. 아 저 못 잡는 거 좀 아쉬운데? 더 W 날려주시고 매 사주시고.
어찌 보면 제가 멀리서 계속 스킬을 날렸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한 거죠. 이게 스킬 연계 무조건 찾고 온다, 찾고 온다. 나 뒤로 좀 빠져 있을게. 포지션이 진짜 이쪽이어야 돼. 무조건 포지션 이쪽을 잡아야 돼. 아예 맨 뒤로. 아 타워 치지도 마 그냥. 나 뚜벅이다 뒤짐 그냥 맞으면. 나이스, 저거 자꾸 잡았다. 어차피 이게 나 여러분. 저처럼 포지션 잡으세요. 어차피 야, 여러분 말대로 얘네 믿을 수가 없네. 아, 안 믿을게. 안 믿으면 차라리 포지션 밴드로 잡으세요. 정치 당해도 되니까. 왜냐면 이것도 우리 팀 믿으면 당연히 살거든요? 당연히 사는데 그냥 샤코가 저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일 수도 있어서 그냥 살릴게요. 네, 이게 좀 궁이 빨리 도니까 여러분 궁도 계속 아까처럼 뭐 우리 팀이 7스킬 연계를 해본다. 뭐 방금도 렉사이한테 르블랑이 스톤 꽂았잖아요? 그러면 연계 한번 해볼까? 하면서 궁 쏴보세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여기서 그 다음에 몰라. 오 무빙 뭐야? 샤코 같은데. 죽은 건가? 오. 나이스. 이거 렉사이 오거든요. 이거 원딜 하실 때 계속 내가 누구한테 죽었지 보셔야 돼. 볼리비아 불러봅시다. 렉사이 접으면 한 장에서 들어오거든요. 무조건 들어가요. 엑사이 빠졌고 자발 자발 쓰려고 광풀 쓴 거예요 저한테. 계속 이, 거리 이렇게 두세요. 아 아깝다. 나이스. 이제 예 제가 거리를 엄청 두고 있잖아요. 제가 뭔가 거리를 두는 게 애쉬가 진짜 워낙 두벅이라서. 샤코 또 어디 있나 봐요. 렉사이 자발 조심. 자기개발 도비 상당히 아주 좋은 거라서. 나 제가 계속 미드 서 있는 게 미드 먼저 푸시를 해주시고 최대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좀 좋은 게 제국의씨가 좀 전에 할 때는 파밍하는 게 답답했는데 요번에 가든 템트리가 광전사도 가고 몰락가도 좀 많이 편해요. 파이팅 하시는 게 아니 미니언 먹는 것도 그렇고 파이팅 하는 게 매를 최대한 내가 불편할 때 쓰시는 게 좋아요. 어, 아, 시야 없어서 불편하네? 이럴 때. 미드라인 푸시 먼저 해주시고. 훨씬 편하네. 샤코 조심하세요. 얘가 진짜 아니까, 샤코. 원래 킬을 되게 잘 먹거든요? 이판에 애들 킬 잘 먹는데. 저는 킬 안 먹어도 되긴 해요, 유성희 씨는. 굳이 안 먹어도 돼. 이미 이 코어 나온 순간부터 딜이 잘 나와가지고. W 사주시고 Q를 매 한번 사주셔서 시야 달려주시고 렉사이 조심할게. 제가 끝까지 안 간 게 잡을 수 있었는데 혹시 모르잖아. 렉사이가 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방금도. 원딘은 뭐다? 안 죽는 게 더 중요해. 예를 들어서 내가 탑이었으면 뒤졌을 거예요. 탑은 그래도 되니까. 근데 원딘은 뭐가 있든 간에 판에 데스가 3데스 이상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. 물론 자기 개발 먹지 마라. 먹지 마. 니 라인 가. 아니 얘네가 너 9킬 먹은 거 내가 거의 다 먹여줬는데 그게 아니지. 그게 상도덕이 맞냐. 아니 내가 널 얼마나 키워줬는데 왜 내가 오늘 감수성 터졌네. 이런 거 미드에 있는 것도 계속 궁각 봐주세요. 궁각 계속 보는 게 좋아요. 궁콜이 워낙 빨라서 우리 팀이 호응할 거리 된다 하시면 쏴보세요. 진짜 그게 좋아. 까비 맞았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방금도 피 진짜 많이 빠졌으면 죽거나 궁 40초니까 괜찮아. 계속 쏴보세요. 안 맞는다고 안 쏟아보면요 영원히 못 맞춰요. 이 실패가 두려워서 안 쏜다? 그러면 안 됩니다. W 날려주시고 나 더 갈 수가 없어. 그 때문에 시야도 안 보여서
엑사이. 제가 방금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던 게 샤코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 시야가 정확히 안 보여서 그냥 W만 포켓. 제가 말했죠. 포지션 굳이 막 평타 미친놈처럼 칠 필요 없다고. 그냥 평타는 진짜 가까이 들어왔을 때 치시고 몰락 나오기 전에는 심하게 안 쳐도 돼요. 어차피 이게 서포터가 많이 안 지켜주니까 내가 포지션을 좀 더 뒤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아예 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. 이게 안 맞네. 나이스. 제국이 진짜 좋은 게 내가 제국 이렇게 못 쳐줘도 우리 팀이 봐요. 2핀 추가 피해랑 보이죠? 오, 내가 먹었는데. 여기요. 평생 늘려줘, 진짜로. 안 돼. 2핀 추가 피해랑이 이게, 내가 제국을 못 치면 우리 팀이 묻혀가지고, 아니, 우리 팀이 추가 피해랑이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많이 좋아요. 여기서 바로. 그냥 양날 돕기. 이러면 이제 몰락 가가지고 평타도 제일 세고. 이제 카이팅 할 때 몰락으로 상대방 세 번 치면 내가 이속이 빨라져서 좀 카이팅 하기도 많이 편해져요. 여러분, 이 판에 상당히 배우는 게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다 나온 거라서 너무 잘 배워가기시만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저 오른 같은 것도 웬만하면 제국의 씨가 못 잡는데 딜이 어느 정도 나오죠. 여기서 더 해도 될라나? 너네 믿을 수가 있을까? 이거 더 하자. 스타가 바텀이니까. 원래는 뭐 상등이 타움이 있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. 봐봐요. 방금처럼 좀 카이팅하기 편해지. 샤코 같은 것도. 아, 근데 딜 잘 들어가죠. 평타 딜도. 그래, 저런다니까요, 렉사이들이. 그냥 원딜만 보면 갑자기 풀 쓰고 있고.